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는데요. 제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이 적법했다고 강변했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던 도의회 소관상의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급박하게 사업을 추진한 도정의 탓이 크다며 책임 덜어내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은 시민단체 등이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제주시의 투명성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리 도민들의 의구점, 시민들의 걱정하는 것이 다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공익소송을 이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것에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과는 관계없이 사업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질의는 제주시와 개발업체 사이의 협약서를 놓고 불거진 의혹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시급성을 강조하며 책임 돌리기에 집중됐습니다. 제주도가 급박하게 민간 특례 사업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가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6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보내줘야지 이거 한 3개월 전에 보내가지고 저희가 환경평가하러 가니까 두 달 만에 처리하러 가는 거는 저희 협박하는 거 아니냐 압박하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가 수년 전부터 대책을 요구했지만 도정이 준비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면서 책임 덜어내기에 주력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일몰제에 대해서 대비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방채 발행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다음에 뭐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에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그냥 계속 죽인 겁니다. 한편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자인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는 보도 자료를 내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한 홍명환 도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감사원이 오등봉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와 부산, 대구 등 11개 시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주 지역은 도시공원 일몰제 공고문과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과정의 제안 요청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도의원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특정 업체에게 100억 원대 일감을 수의 계약으로 몰아준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최근 인사권 남용과 갑질,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제보가 감사위원회와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래된 하수관을 교체하면서 공동주택의 오수관까지 함께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공사 계획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몰랐던 주민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자비로 공사를 벌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서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하수 처리장까지 연결되는 낡은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낡은 공동주택들의 오수관도 하수관으로 무료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공사가 시작되기 불과 넉 달 전 주민들이 2,200여만 원을 모아 오수관 연결 공사를 마쳤습니다. 주민들은 제주시가 앞으로 3년 동안은 하수관 교체 계획이 없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큰 돈을 들여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때 공사가 들어가니까 밀어서 해라.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손실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요. 공무원들 지금 이거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하수관 교체 공사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제주시와 상하수도본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때는 전화로 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를 드린 것 같고요. 그때 당시 계획이 없다고 들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분하고 통화하신지 거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통화했으면 제가 저는 말을 좀 했을 겁니다. 계획이 있다고. 공사 계획을 누가 확인하고 알려줘야 했는지 행정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이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 낮 동안 따스한 가을볕이 퍼지면서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주말에도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라산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로 인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산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구름낀 가운데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바깥 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서는 2m를 일면서 어업 활동하기 양호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당분간 제주도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제주시 사우나 집단 감염 사례와 연관돼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86명으로 8일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제주청사에 근무 중인 제주세무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함께 근무하는 직원 3명이 자택 대기 조치됐습니다. 제11회 제주 4.3 평화 포럼에서 박찬식 제주와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70년 넘게 축적된 4.3 관련 기록은 집단 학살 이후 진실 규명과 화해, 상생으로 이어진 과정을 담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동학농민혁명과 4.19 혁명 기록물에 대한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올해 제출할 예정인 만큼 4.3 기록관을 설립해 2023년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문학관 초대 명예관장에 강용준 작가가 위촉됐습니다. 강용준 명예관장은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제주문학관 운영과 사업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내일 개관하는 제주문학관은 제주시 연북로에 예산 97억 원을 들여 조성됐으며 지상 4층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